한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김민혜님 대성우 윤상걸 후보와 함께하는 팝팝 콘서트 그리고 홍명희 형의 진행을 맡은 대전의 딸 윤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청년들에게 인사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그 청년들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좀 많이 배워가게 여러분들 좋은 말씀 좀 많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청년분들께서 우리 후보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본격적으로 콘서트 진행하기 앞서서요, 저희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저희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만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애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를 후보님께 전달할 역할을 하시는 김인규 비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청년위원회 황현준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후보님 언론과 계시는데요. 지역 일정 첫 대전과의 특별한 인연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전 충남 한 500년 살아온 지역입니다. 500년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빠지 논산군 노송면에서 계속 배를 들어서 500년간 살아오셨고 할아버지가 지금 세종시인 연기로 자녀들을 데려갔고 거기서 뭐 여러가지 좀 사업을 하신 것 같고 몸을 좀 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 지금 이제 세종시 옛날 연기에 그 연남 초등학교 나오셨고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부터 다시 공주로 건너가서 옛날에 학교들이 이제 네. 중고등학교들은 공주에 많이 있었어요. 공주로도 건너가셨군요. 그래서 저는 뭐 어릴 때 방학하면 그냥 공주의 큰 집에 그 방학만 하면 이제 왔거든요. 공주에. 저희 그 집안이 오랜 세월 이렇게 뼈를 묻고 산 지역이고 또 우리나라의 국토의 중심이고 또 행정의 중심이고 앞으로 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의 중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D-100일에 오늘 우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오늘 첫 회의를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 회의를 마치자마자 바로 세종시로 가서 또 이 과학기술의 중심인 대덕을 방문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요 또 이 충청의 미래인 이 청년 여러분들을 오늘 뵈러 이렇게 왔습니다. 저로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그 행보고 오늘 하여튼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좀 저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청문회 하듯이 답을 얻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듣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후보님께서 대전 충청과의 특별한 인연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또 균형과 미래 말씀하시면서 저희 대전 충청을 찾아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이 토크 콘서트의 자리는요, 정말 주말 내에 청년들과 정책 관련해서 많은 회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인 윤석열 후보가 아닌 오늘은 청년들과의 정말 대화, 우리 성렬이 형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잖아요. 성렬이 형과 함께하는 그런
편안하고 그런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준비운담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제가 좀 편안하게 좀 첫 번째 질문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볍게 한번 가겠습니다. 대전에는 여러 명소가 많습니다. 엑스포 특별하게 또 아실 거고요. 누군가는 대전 그 튀김소보로의 고향이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참 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유림공원이라고 하는 또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 좀 놀러가는 것을 좋아했었는데요. 우리 후보님께서 그 검사 재직 당시에 대전에 좀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추억이나 아니면 추천해 주실 맛집이나 있으시면 한번 기억을 회상해서 좀 대전과 인연에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사 일정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 기다리시게 한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여기 대전고등검찰청에 1년 근무를 했고요. 또 2008년도에는 논산지청장을 하면서 대전을 자주 왔습니다. 에피소드라고 하면 뭐 검사 생활의 에피소드니까 별로 재미난 게 없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네? 그 튀김 소보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 대전역에서 그거 먹으려면은 너무 줄을 서야 돼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열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서울 올라가기 위해서 열차 탈 때는 못 먹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좀 지각을 하더라도 네? 그거를 몇 개 사서 그 먹은 기억이 나. 아, 좋습니다. 역시 우리 맛집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해주십시오. 워낙 뭐 대전에 그 유성이나 또 제가 근무했던 군산 지역이나 또는 시내 뭐 워낙 맛집들이 많은데, 저는 그 선화동에 지금은 상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콩나물 밥집을 많이. 콩나물 국밥집이요. 네. 콩나물 비빔밥. 콩나물 비빔밥.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전에서 우리 TV 토론하러 서울서 내려왔을 때 네. 우리 그 일행들하고 옛날에 다녔던 그 집 가게명이 생각이 안 나서 하여튼 선화동을 찾아가지고 네. 그 콩나물 비빔밥을 먹고 그리고 저 전국에 간. 그러실까요? 저는 오늘부터 선화동에 있는 콩나물 비빔밥집을 다 뒤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두 번째 질문 한 번만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후보님, 저 퀴즈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후보님, 순등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등명. 어렵습니다. 사실 요새 신조어가 정말 많아서 명곡을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한테 자랑하기도 좀 그렇고 또 유명해지면 내가 못 들을까봐 가만 숨어서 듣는 막 이런 또 의미도 있더라고요. 혹시 맞나요? 정확하게 의미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듣는 명곡이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후보님께 뭐 숨어서 듣지 않더라도 혹시 위로가 되거나 출퇴근 때 자주 듣는 혹시 노래 한 곡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많은데. 네,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줘. 제가 지금도 한 번씩 저 시간 날 때. 네. 그 기분 전환하려고 듣는 이제 휴대폰을 유튜브로 갖고 듣는 노래가 네.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뭐 팝송이어 갖고 팝송 옛날 네. 70년대 팝송인데 좋습니다. 하나는 그 돈 베틀린의 아메리칸 파이라는 아메리칸 파이 네. 노래고 하나는 그 그룹 퀸의 네. 그 프레드 머큐리가 부른 그
퀸의 명곡이 정말 많죠, 그죠? 보헤미안 랩소디. 아, 보헤미안 랩소디. 아마 우리 저희 청년들에게도 퀸에 대해서 최근에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됐을까요? 주연쌤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또 뭐 노래 한 소절을 듣고 싶지만 그것까지 또 가면은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요. 저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좀 가벼운 질문을 던져봤으니 오늘의 정말 주인공들이죠. 저희 여기 모여 계시는 2030 청년분들의 좀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혹시 우리 윤 후보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 거수로 좀 손을 들어주시면 같이 대화 나누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자면요. 질문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우리 질문해 주실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뒤쪽에 계신 여학생분 한번 마이크 넘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리에서 조금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경희평화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서영이라고 합니다. 후보님이 그 대학 시험 중에 학점이 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첫 질문부터 굉장히 후보님께서 또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밭대학교의 김서영 선생님. 네, 학점이.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저희 때는 졸업 평균 학점이 제 기억에는 3.0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3.0이 졸업 기준이셨고요. 네. 거의 뭐 아마 B 학점이. 네. 4.5점 만점인지 4.1점인지. 저희는 4.0이었는지 4.3. 근데 4.5인 학교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시절이 좀 유심 많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서클이 해체가 되고 그래서 이제 1학년 말, 2학년 초부터 이제 법대에서 하는 그 형사법 연구회라는 형사법 연구회. 네. 그러고 1학년 한 2학기부터 네. 그 야구를 했습니다. 야구를 하셨어요? 우리 단과대학 야구를 만들어가지고 네. 야구를 몇 년 하다가 그래서 뭐 그 다른 학교나 그 서울시 내 직장인 분들을 좀 많이 초대해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주말마다 야구 시합을 하고 그리고 뭐 그 단과대학 그 야구대회 나가서 저희 법대가 우승한 적도 오, 신경력도 있으신가요? 네. 뭐 아마추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정도의 팀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추어. 네, 좋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과 형사법 얘기 나올 때는 살짝 멀어졌다가 야구 얘기 나와서 다시 좀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첫 질문 해주셨고요. 또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신 청년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계신 또. 안녕하세요, 후보님. 후보님을 응원하고 있는 대전에 사는 청년 정혜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요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가슴 속에 타스타쯤은 품고 지낸다는 말을 느낄 정도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요즘에 청년들이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직장이 있지만서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직장인 시절에 좀 있으셨을 거예요. 혹시 그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표를 한번 실제로 내봤고요. 내보셨어요. 실행까지 옮기셨어요. 제가 검사 생활을 26년을 했는데 8년 하고 사표를 내고 나가서 1년간
그 법무법인 로펌에 근무를 하다가 다시 이제 복직을 했습니다. 아, 복직을 네. 하셨을까요? 근데 복직을 해서도 이 사표를 이렇게 품고 다닌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 품고 다니셨군요. 아, 그래서 이거 저희들 그 저 뜻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시면 네. 사표 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네. 그 뭐 다 수뇌부가 알았다고 받아주셔갖고 사표를 안 냈습니다만 아,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직서라는 게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소신이나 뜻하고 달라서 그 사표를 창정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뭐 지금 하는 이걸 내가 과연 계속 하는 게 무슨 인생에 큰 의미가 있겠나 해서 또 길을 전환하는 것도 있고 또 현재의 그 직장이 너무 이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이나 또는 그 상사나 그 저 동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고 하신 그 의미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사표를 실제로 써봤고 또 저 사표를 써서 제출은 안 했지만 이걸 품고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번 네, 좋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아마 후보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각자 이유는 다를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 마쳤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뒤쪽에 계시는 남성분.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반대학교에 재학 중인 정민환 학생입니다. 네. 먼저 후보님께 질문 드리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 후보님께서는 법학과를 전공을 하셨는데 그 대학생 재학 시절에 법학의 길로 이제 가시기 전에 다른 진로를 혹시 고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청년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 전공이 있으나, 우리 아까 사전에도 좀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전공이 있으나 전공을 살리는 게 맞을지 아닐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도 좀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조언해 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학문으로서의 그 법학은 이게 또 다른 뭐 그 사회과학이나 인문 분야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법률 서적을 읽는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재미있게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6년간 검사를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9번 떨어지고 사법 시험에 합격해서 연수원에 들어가서 수료할 때까지도 이게 판사 검사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바깥에는 뭐 제가 천직이 뭐 검사라고 학창시절부터 그랬는데 검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할 생각도 없었고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는 학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때는 뭐 80년대 변호사들이 네. 정치와 이런 뭐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변호사 하면서 그 잡지사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80년대에 잡지사. 했었어요. 네. 잡지사. 그리고 뭐 이 직업은 26년간 했던 이 검사라는 직업은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여튼 연수원 수료할 무렵에 몇 년만 하면은 그게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경험삼아 조금 한다고 들어온 게 8년을 하고 또 제가 입문할 때도 아마 나이가 제일 많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과거에는 그렇게 늦은 나이에 그 검사생활을 시작하면은 이렇게 계속 하기가 좀 쉽지 않았거든요.
또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은 못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과거의 이야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후보님도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앞에 계신 안녕하십니까. 사소하지 참여하게 될 법 애플과 삼성의 그런 가지 참여하게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소한 젊은이들만의 분쟁 또한 사회의 문제와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젊은이들이 이런 가벼운 다툼 가운데 평화 상생을 상생하고 있는지 또 인초단 이야기 들으셨죠? 그리고 이제 조금 부먹진 후보님께서 찍는 건가요? 저는 부어서 소스에 찍어 먹지도 않고 네, 효과도 아, 간장이 부모님, 부모님 밝혀져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뭐 독재냐, 뭐 우리 민주화를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거대 담론 갖고 기성세대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친구들 간에 논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점에 가면 뭐 짜장을 먹을래 짬뽕을 먹을래 합니다. 저는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뭐 사소한 거라 그래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각자 자기의 개성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게 봅니다. 그리고 많이 친구들하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이게 이게 뭐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검사 생활할 때도 후배들한테 정말 이 300만 현명하게 잘 정리하면 3천억짜리 3조짜리 경제사건도 그 해결방안도 거기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문제 가지고 아주 깊이 토론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큰 그 토픽 나오지 않겠나.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네, 후보님이지만요. 개인적으로 될까요? 저희 모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도 또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의원님은 여러 가지 좀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워킹맘으로서 또 네, 있으시잖아요. 그 워킹맘으로서의 고충 그리고 우리 요즘 청년들에게 좀 조언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쎄 아까 우리 후보님이 지난 덕분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지금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암담했을 것 같아서 후원자가 되어버린 저의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공부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그래도 열심히 하니 옆에서 공장에 다닐 때도 10대 때도 매일 퇴근하면서 저한테 종이에 정말 좋은 말들 써서 힘내라고 주시는 언니도 계셨고 20대 부모님이 여러분들 정말 포기하지 않고 꿈꾸고 나아가십시오. 특히나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불공정을 공정으로 비상식을 상식으로 다시 꿈꾸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고 꿈꾸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희 의원님께서 정말 좀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토크 콘서트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으나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좀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네, 그러면 짧게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두 분 더 하실까요? 좋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네, 한두 분 더 하신다고 하니까요.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0대 시민입니다. 가동량을 하는 몸이 어색하게 됐으면 무거운 이야기도 하고 드리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 적당하게 불안한 내용과 그러니까 질문이라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권 임기뿐만 아니라 끝까지 너무 많이 국민들이 고통에 시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예지발을 해야 될지 도무지 계산이 안 서고 있는 실정인데요. 청년뿐만 아니라 구체특자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집값은 반드시 낮춰가야 될 것인데 분명 집값을 내리는 것에 대한 거부 저항하는 그 세력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원상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저속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폭등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신음하고 이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살기가 불가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도 국가 소멸 이래로 전 세계에서 국가가 제일 빨리 소멸 연민국이라고 돼 있는데 반드시 차기 정권에서는 부동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세종시를 비롯해서 이렇게 두 배 넘게 오른 그 집값 반드시 원상회복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더십 부분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확고한 자기 철학으로 그 대선 후보까지 된 그 일약 스타가 된 분이신데요. 그 힘들게 경선까지 통과하시고 나서 그 자칭 킹메이커라는 그 옹에게 휘둘리고 이렇게 심리 게임이나 버리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서 보는 일을 하여금 굉장히 그 피로감이 밀려오고 이게 정치에 대한 허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선거 기여도 과거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숟가락을 얹었든지, 선거 결과가 그분 때문에 달라지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자칭 킹메이커라는 분이 그분 없으면 선거가, 윤석열은 끝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극소수긴 하지만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 말처럼, 그분이 아니라면 윤석열이 끝이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님은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능한 그 대통령은 박근혜나 문재인으로 접하기 때문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국민을 믿고 뚝심을 가지고 정진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박수였는데요. 저희 정말 지금 울분이 담긴 또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짧게 코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집값을
정부가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집값이 오른 원인을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를 시장에 좀 맡기면서 규제도 풀고 세금도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 세력이 장난질 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엄단해야 된다고 들어왔다가 지금 이렇게 국민 전체에게 이런 고통을 지금 안겨주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잘 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 주도로서 아주 임팩트 있게 공급을 하면은 저는 집값도 잡히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킹메이커는 국민이 킹메이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2030 여러분들이 킹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의 확고한 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우리 참 이 기회가 흔치는 않지만요.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대로 마무리하기는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2030 세대들의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혹시 오늘 후보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번만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일단 아쉽습니다. 제가 좀 그 일정 때문에 늦어가지고 그 소감을 말씀드리기보다 질문을 한 번 더 받고 그런가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좋습니다. 그럼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시고 뒤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에서 정연 모찬호입니다. 질문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님께서 아쉽다고 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가는 자리가 아쉬웠고요. 여기에 저는 시간이 있어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었지만 저희 청년들은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있더라도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서도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인원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제 대선이 남은 99일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러한 자리는 계속해서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그냥 이 자리에서 끝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후보님의 하루에 대해서 평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하나를 만드셔가지고 하루에 대한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뭔가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끝내기가 너무 아쉬운데 너무 아쉽습니다. 아까 주신 말씀 제가 잘 새겨서 네. 그래서 제가 8.5 일정에 대해서 네. 우리 많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로부터 좀 평가받고 의견을 듣고 하는 그걸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금 우리 좋은 의견을 또 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자주 있는 소통의 창구를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도 있었고요. 요거는 아마 직접 좀 논의가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좀 한 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2030 우리 청년분 여기 참석하시지 않은 모든 분들께 그냥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저희 같은 기성세대는 청년들을 보면 아까 우리 김미애 의원 얘기하셨지만 일단 미안하다는 얘기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고질적인 이 저성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정한 기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큰 기회, 이 기회의 바다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이게 기성세대의 의문인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넓은 이 기회의 바다에 빠져서 정말 즐겁게 헤엄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음껏 헤엄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해주신다고 하신 우리 윤 후보님의 마지막 말씀 너무 와닿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님과 함께한 토크 콘서트 미드 성열이 형이었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의미 있는 날짜인 대선 D-100일의 대전에 방문해주신 우리 윤 후보님과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우리 청년들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이대로 마무리하기보다는 그래도 의미 있게 한번 외치고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뭘 외칠 거냐면요, 제가 먼저 선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크 콘서트 위드 라고 선창을 하면 우리 여러분과 우리 후보님도 같이 성렬이 형 이렇게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토크 콘서트 위드 할 거고요. 후창 뭐라고 하신다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무리 우리 보고 외치고요. 큰 박수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끝나고 난 뒤에는 사진 촬영이 남아있으니 바로 가지 마시고요. 우리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크 콘서트 위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해서 우리 자리 마련해 주실 때까지 좀 대기 부탁드리고요. 사진 촬영 남아 있습니다. 그냥 찍어. 여기서는 이게 공간이 안 나와. 앞에 옆에 좀만 비켜주세요. 네, 지금 단체 촬영 이후에는 각자 개인적으로 우리 후보님과 함께 셀카를 또 찍으시고요. 학생들 그 앞에 가서 앉으셔도 돼요. 앞에 가서 단체 사진 찍을 거니까 잘 앉으세요. 학생들 같이 네, 앞으로 청년분들 앞으로 와주시면 되겠고요. 네, 앞쪽에 같이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도 앞쪽으로 같이 붙여주세요. 아, 야, 잠깐만. 형, 나 들어가. 네, 우리 얼굴이 나오게끔 사이사이 앉아주시고 앞에 비디오요! 앞에 나와! 자기도 걸려. 붙어. 네, 나와주세요. 이쪽 더 붙으세요, 이쪽으로. 자, 뒤에 앞에 분들 붙여주세요. 오세요. 자, 구호는 성열이 형 하고 화이팅으로 하겠습니다. 자, 성열이 형! 화이팅! 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 우리 후보님과 사진 촬영하실 분들은요, 우리 핸드폰 가져오셔가지고 촬영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핸드폰 챙기셔서 우리 윤 후보님과 함께 앞에 비켜주세요! 그러자. 하신 분은 나와주세요. 자, 앞에 비켜주세요! 예, 사진 찍으신 분에는 나와주세요. 잠깐만. 네. 껐어. 정면에 좀 나와주세요. 같이 셀카 찍으시는 분. 송출 끝! 불태가! 네, 저희는 여기서 방송 종료하고 하겠습니다. 앞에 좀 열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현장 너무 복잡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